예? 합격 비방이라니. 마마, 소인에게 친히 이런 것까지 내려주시다니요. 내가 너한테 이 정도쯤이야 못해주겠느냐? 마음 같아선 다른 것도 다 주고 싶구나. 마마. 그것이 시험을 치르는 자에겐 백발백중으로 효험이 있다 한다. 허니, 내일 꼭 지니고 가 합격을 하거라. 예, 마마. 소위 마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뭐? 나를 위해서? 예, 마마. 저 하운데 이것이 무엇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나도 사실 잘 모르는데 한번 불러보겠느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요? 여인의 속옷? 마은가 미쳤어?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떡하노? 하지만 제일 확실한 걸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안 됩니다, 마마. 안 됩니다, 마마. 안 됩니다. 저 그런데 마마,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이게 무엇이냐? 마마, 아니 이건 혹시? 안 됩니다, 마마. 곽상구. 마마님. 잘못 가져왔네. 백마의 비방은 다른 것이라네. 예? 맞네. 이건 아니야. 내가 다른 걸 줄게. 예, 마마. 알겠습니다. 곽상구, 괜찮느냐? 아까 그거 왠지 여자 속옷 같았단 말이야. 에이, 설마 공주마마께서. 말도 안 돼. 이보게. 멍진 놈, 마이면 마이답게 마구가이나 칠 것이지 주제도 모르고 날 뛰어. 뭡니까?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그걸 몰라서 묻느냐? 천원놈 주제에 네가 감히 반가의 교수를 상대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오늘 내가 네놈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마. 다시는 어떤 생각을 못하게 말이다. 이놈을 잡아! 예! 예! 뭐야? 뭐야 대체 뭘 어쩌려고? 네 놈이 주제에 인위가 되겠다고 설쳐댄다지. 팔은 안 돼요, 팔은 안 돼! 하나, 사람한테는 저마다 어울리는 자리가 따로 있는 법이지. 제발 이러지 마시오. 제발 이러지 마시오. 부탁입니다. 아가씨도, 혜민서 의생도 이놈한텐 가당치가 않아. 알겠느냐! 저기입니다, 여기. 아, 어서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팔이 심하게 상했네. 뼈까지 다쳤어. 저 의원님, 저 내일 의생시험 있습니다. 시침시험을 꼭 봐야 돼요. 이 상태로는 어림도 없네. 팔을 들 수조차 없을 텐데 어떻게 침을 놓는단 말인가. 안 됩니다. 저 그 시험을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된다고요. 의원님, 제발 어떻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상한 뼈를 어떻게 하루 만에 붙이나. 안 됐지만 그 시험은 포기하게. 안 돼. 안 돼. 광현아. 안 돼. 광현아. 아니, 저기 빈 자리는 백마의 자리가 아닙니까? 응시자 중에 백광이라는 자가 있을 텐데 안 왔는가? 예, 아무래도 포기를 한 듯합니다. 그래? 시간이 되었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영가. 그리하게. 지금부터 의생 선발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하겠다. 혈자리 시제는 모두 쉰 곳, 쉬운 난인 하혈이 스무 곳, 그 다음인 중혈이 스무 곳, 마지막으로 상혈이 열 곳이다. 또한 각 혈은 하혈이 한 점, 중혈이 두 점, 상혈이 다섯 점이며 이제 진이 울리면 정확히 한 시간 안에 시침을 마쳐야 하고, 또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구하지만 소위 늦은 게 아니라면. 그래, 어서 자리로 가게. 아, 이 정도 어떡하는 거야. 아, 안 오는 줄 알았네. 거기 있는 침통을 쓰면 되네. 고맙네. 왜 그러나? 어디 아픈가? 일은 잘 해결되었겠지? 예, 걱정 마십시오, 영가. 건방진 주제를 알아야지. 이제 시작할 것이다. 시제를 펼칠 것이다. 징을 울려라. 하혈, 중혈, 상혈. 시영감이 찾아옵니다. 역시 제일 먼저로군요. 역시 시침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백광현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결정을 내려면 적어도 서른 군데는 침을 놔야 하는데 이 판로는 시간 내에 다 마칠 수가 없어. 점수는 상열이 5점, 중열이 2점, 하열이 1점인데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중열과 하열을 30곳 이상 맞춰서 최소한 50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 붉은색 상열은 왜 안 합니까? 여기다 침을 넣으면 바로 쉬운 점인데? 그건 그쪽이 아무리 침을 잘 놓는다고 해도 무리예요. 상열은 3에서 의관들도 5개 이상은 잘 놓지 못해요. 상열이야. 상열 열 곳을 모두 성공하면 쉬운 점이 가능해져. 이보게, 그건 빨간색이네. 상열이라고. 해야 해. 반드시 상열을 다 찔러야 해. 됐다. 됐어. 다음은 정명혈. 눈과 코가 만나는 움푹 서품 더 깊이 찌르면 안 돼. 이 상의를 두 곳이나? 백과연이 상의를 두 군데 찔렸습니다. 고황열과 정명혈을요. 이보게, 이보게. 이명환 영감 어디 계신가? 조금 전에 데뷔 전에요. 염천혈입니다, 영감. 상열만 벌써 다섯 군데입니다. 와. 팔을 다친 게로구만. 그래서 상열만 찌르고 있는 거야. 팔을 쓰기가 힘드니 하열 중에는 다 포기하고 상열을 쓰면 50점 얻어내는 걸세.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이제 반다경 정도 남았습니다. 권력, 암흑, 기사, 사백, 천정열을 해내야 해. 영감! 말도 안 돼. 어찌를 수가. 기사열, 쇄골의 안쪽 끝. 영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암은 열만이 남았습니다.
이보게, 괜찮나? 괜찮아? 피가 나네. 아, 자네 괜찮은 거야? 아, 영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라고 있는가? 시간이 다 되지 않았나? 예. 안 돼. 아직 한 자리가 남았어.